시노팩스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2 및 2024 시노팩스 전시 부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전시회에 전체적인 기획과 총괄을 맡은 시노팩스의 산업용 필터 사업 그룹장 서기민입니다. 본 행사는 20개국 약 3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내외 수소산업 관련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전시회 및 컨퍼런스로 글로벌 수소산업의 최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수소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희 시노팩스는 지난 35년간 필터 사업을 영위해온 한국 최장수 필터 전문 기업으로 현재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 및 수소 산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필터 관련 제품과 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시노팩스 부스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서 특별히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스의 중앙에는 수소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시노팩스의 대표적인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부스 좌측에는 수소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인 전해질막 및 가슴막의 미세구조를 볼 수 있는 전자현미경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 뒤쪽에는 수소 산업 생태계 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시노팩스의 분야별 제품 및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형 패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스 안으로 들어가서 시노팩스의 제품과 기술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분자 전해질막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전상현 파트장입니다. 저희는 이번 2014 H2MIT에서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시노팩스의 고분자 전해질막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하이는 높다는 뜻의 하이에서 유래되어 고품질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하이드로젠의 하이와 동음으로 수소이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전해질의 일렉트롤라이트에서 따왔는데 빛을 의미하는 라이트와 동음으로 빛의 명확성과 밝은 에너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수소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이라는 뜻이며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트와 동일하게 음을 가져가면서 고객분들께서는 쉽게 기억하실 수 있고 수소와 관련된 전해질 제품에 집중하여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했다는 시노팩스의 의지를 담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분자 전해질막이라고 하면 내구성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분자 전해질막이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수명을 결정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이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노팩스는 22년도에 첫 번째 고분자 전해질막인 하이라이트 버전 1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으며 그 당시 DOE에서 요구한 500시간의 내구성을 넘어서 1000시간을 달성했던 부분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후 2년의 시간 동안 저희는 전해질막 제조 공정의 파인튜닝을 통해 하이라이트 버전 2를 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첫 번째 개선점은 전해질막의 초기 성능이 버전 1에 비해 약 15%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는 분산액의 조성 최적화와 EPTFE 멤브레인의 물성 조정, 코팅, 건조 및 열 처리 공정 등 전체적인 공정의 조건을 최적화하면서 복합적인 상승 효과로 성능의 비약적 증가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개선점은 전해질막의 화학적 내구성이 5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버전 1의 경우 내구성 1000시간 평가 이후 OCV는 20% 감소함과 더불어 수소기체 투과도가 1mAh/cm에서 24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막의 기능을 잃었었지만 이번 버전2에서는 1000시간 내구성 평가를 마치고 나서도 12%의 OCV 드랍, 수소기체 투과도는 처음 수준인 1mAh/cm의 유사한 수치를 유지하면서 막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시간적 한계로 인해 1000시간에서 내구성 평가를 마무리하였지만 DOE 평가 조건인 OCV 20% 드랍 시점까지 평가를 했다면 약 1800에서 2000시간 달성했을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저희 시노팩스는 묵묵히 저희의 위치에서 수소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하이라이트 버전 2에서 크게 기술적 진일보가 있었지만 이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시장이 놀랄만한 제품을 내놓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 지향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버전 3 개발에 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료전지용 가슴막을 개발하고 있는 오상규 파트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휴미오라는 제품인데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가습기 역할을 담당하는 부품으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기 중의 수분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가습기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공기 공급장치의 필수 부품 중의 하나로 스택에서 배출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를 선택적으로 수분만을 추가시켜 전해질 막의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이온 전도성을 높여 우수한 성능을 내는 핵심 부품입니다. 중공사용 가습막은 동일 부피 대비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어 가습 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수분을 투과시켜 스택에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간적인 효율성과 경량화를 극대화할 수 있어 소형부터 중대형까지의 스케일업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노펙스는 이번 H2 및 전시회에 두 번째로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전시회 때는 상용 수준의 성능을 검증한 가습막 제품을 선보였다면 이번 전시회는 안정적인 양산체계와 우수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다양한 연료전지 시스템에 가습막과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개발 착수를 시작으로 독자적인 기술로 글로벌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였고 최근 급성장하는 중국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용 가습막을 수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맞추어 생산 라인을 증설함과 동시에 자동화 라인으로 업그레이드까지 함으로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수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멤브레인 필터가 사용되는 곳 어디든 시노펙스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노펙스 마교가 사업팀의 신재욱 프로입니다. 저는 시노펙스에서 생산 중인 수처리용 멤브레인 필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멤브레인이란 고분자 원료를 이용 중공사 형태로 가공하여 중공사 표면에 나노미터 단위의 기공을 통해 수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이나 불순물 또는 특정한 물질들을 분리해내는 분리막을 말합니다. 시노펙스의 멤브레인은 기계적 강도와 내화학성이 우수한 PVDF 소재를 시노펙스만의 독자적인 제조 공법을 통해 중공사 형태로 가공하여 산화제, 알칼리 등 화학물질에 강하며 타소재 멤브레인 대비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멤브레인 필터는 저압 마교가 공정인 정밀여가 방식에 사용되는데 양질의 수질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자동화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첨단 수처리 공정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초순수 시스템의 전처리용으로 적용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순도의 수소를 얻기 위한 수전해 시스템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톤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100MW급 수전해 시스템에서는 하루 약 500톤의 초순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시스템과 수소 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질수록 초순수 생산을 위한 멤브레인 필터의 중요성 또한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저희 시노펙스는 지난 35년간 필터 사업을 영위해온 한국 최장수 필터 기업으로 멤브레인 필터 시장에서 기술력을 검증받았습니다. 또한 연료전지용 고분자 전해질막과 가습용 중공사막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외 그린 수소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각 담당자가 설명해드린 대로 현재 시노펙스는 수소산업 분야의 확장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연료전지 가습막, 수전해용 초순수 시스템, 연료전지 전극용 슬러리 필터들은 이미 사업화에 성공하여 확대 중이고 연료전지 전해질막, 수소 제조 공정용 기체 필터를 포함한 각종 필터 소재들은 고객사와 공동으로 성능평가 및 양산 기술 개발 등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이러한 수소 연료전지 분야의 기존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전해 및 발전 분야에까지 확대하고 수소 산업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노펙스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제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노펙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소 산업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H2 및 전시회에 참가한 시노펙스의 부스를 둘러보셨는데요. 수소 산업에 사용되는 연료전지 분리막 등 각종 제품의 핵심 소재는 바로 EPTFE라는 첨단 소재입니다. 이 소재 명칭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소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많은 분들께서 매일같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시노텍스 마스크가 이 소재로 만든 필터가 적용된 하이엔드급의 제품인데요. 숨쉬기 편함과 안전함으로 출시 2년 만에 국내 마스크 브랜드 2위에 오르며 마스크 시장을 혁신했습니다. 시노펙스는 마스크에 이어 EPTFE로 만든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차량용 에어컨 필터입니다. 이외에도 이 필터 소재는 수소연료전지용 팸과 반도체 올테프론 필터, 에어컨 공기청정기용 필터, 그리고 각종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시노텍스 EPTFE 멤브레인을 적용한 비즈니스가 필요하신 분은 시노펙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